자, 한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포함한 한미일 중의 이 역학관계에 대해서 김주영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사실은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선거 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최근에 불거져 있는 중동에 대한, 특히 이란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들도 우리 정치에 또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줍니다만, 경제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국제정세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뭐 11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민주당 후보가 디베이트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2월 중순 이렇게 넘어가면 그래도 선두권 주자가 튀어나오면서 1대1 구도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립각이 서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될 거로 보는데 김준영 원장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냥 고만고만하다는 평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어떤 후보가 유력하게 민주당의 후보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지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시장적인, 특히 금융시장의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공약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샌더스라든지 엘리자베스 워런보단 낫지 않겠냐 이런 여론들이 많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연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를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빠진 딜레마죠. 예선 경쟁력과 본선 경쟁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사실 우측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대항의 목소리를 내는 선명성은 좌측으로 가는 게 서로 맞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선에서는 소위 말해 아까 걱정하셨던 그 강경파들, 급진파, 급진진보파 내부에서 온건진보보다는 워렌이나 샌더스가 내부적으로는 더 인기를 얻고 또 그들에게 얘기거리가 있는 게 뭐냐면 온건파였던 힐러리로 졌잖아. 그렇군요. 바이든은 힐러리의 재판이 될수 있다고 하는 그 강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되면 이 확장력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티파티가 동아당 쪽에서 지나치게 급진파여서 사실상 확장력이 제한이 확장력의 제한이 뜨고 똑같은 것을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뉴욕시장을 했던 블룸버그 그 틈새를 내서 뭐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가 조용해요. 지금 또안 보니까 또 나올 듯 하면서도 계산을 주판을 굴리는데 아마 지금은 안 읽는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2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민주당이 야당 쪽에서는 이 여당인 공화당은 이제 6월 이미 정해지니까 큰 변화가 없는데 야당 쪽에서 새로운 후보가 나왔을 때는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꽤 많아서 제가 예측을 피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몇 달을 더 2월 달보다 더 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 경쟁력은 지금 후보군 중에서는 중에서는 조 바이든이 탁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진 것은 힐러리가 지나치게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강렬한 메시지를 못준 것도 맞지만 트럼프의 기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5개, 6개 주의 스윙 스테이트를 거의 몇만 표 차이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 미국의 선거 제도가 가져다 준 기적이다. 왜냐하면 300만 표를 지고 뒤집은 것은 그 기적에 가깝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적이 두번 나올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선거에서 그런 스윙스테이트에서 이반의 모습이 민심 이반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바이든 정도면 이번에는 이긴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 쪽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탄핵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확장력 없이 선거에서 이긴 겁니다. 소위 갈라치기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40%를 넘어본 지 과반수를 넘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결집력이 승부다. 그리고 그들은 투표장에 나온다. 탄핵할수록 결집된다. 그 진보 쪽에서는 바이든 정도로는 희망이 없다 해서 안 나온다. 이게 또 반대편에 공화당이 유리한 쪽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도가 나오면 그 스윙 스테이트의 부통령 후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스윙 스테이트 출신에 거기에 강점을 가진 사람을 정하면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진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김원장님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그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는 물론이고 공화당의 후보로 결정될 것도 거의 다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으신 아, 것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예측은 조금 저희가 시간을 좀더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과연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누가 후보로 선출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미국의 정치 시스템상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이만큼 살렸고 또 금융시장이 이렇게 활발하고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고 그런데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그리고 거의 모든 아젠다를 선점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당선 가능, 제 기억이 맞다면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때를 제외하면 그 이후에 지금 맞습니다. 한 번도 맞습니다. 재임을 못한 대통령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경제를 보고 이제 재임을 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보면 미국의 유권자가 굳이 트럼프를 피해가야 될 그런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이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도 또 트럼프 발 일종의 버블도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예, 뭐 충분히 뭐 논리적이고 타당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사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킨 건 아닌 거죠. 아니죠. 사실 예. 타이밍을 잘 맞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해부터 미국이 급격하게 하강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미국의 호황이 갑자기 꺾이지 않고 예. 완만한 소프트 랜딩을 할 가능성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보면 그건 또 분명히 트럼프에 대한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그 선거제도, 저는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40% 넘은 확장력을 원래 버린 사람이고 예. 그게 그 사람의 전략이니까 예. 몇 가지 외교 정책이나 뭘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나 콘크리트 반대자가 바뀌리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예. 저는 선거제의 문제가 그런 기적을 두 번이나 재현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뚜껑을 열 때까지는 모를 예, 가축전이 될 가능성이다. 일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원사이드한 승리는 기대하지 마라. 선거 제도의 특성상 예. 양당제의 특성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한 상태에서 갈라치기 당한 유권자들의 입장에선 어떤 좋은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안 찍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도 결집한다. 그렇게 되면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아주 결정적인 뭐 위스콘신 이런 거 했을 때 합쳐서 세 개 줄 합쳐서 5만 표 겨우 이겼는데 네. 선거인단은 다 가져갔죠. 다 가져갔죠. 그래서 사실 새 벽두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네. 이란의 군사 지도자를 이라크에서 폭살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굉장히 신속하게 네. 이라크에 있는 미군 베이스를 또 폭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양해하에 뭐 알려주고 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안보 측면에서 중동을 긴장상태로 만드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상밖에 어떤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재선 가도에 원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이건 정상국가의 2인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왜 때렸을까? 네. 미국에는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네. 이걸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네. 첫 번째는 무조건 전쟁을 일으킨 쪽에 책임을 무는 게 아니라 네. 임박한 위협이 확실할 때는 예방적 선제 공격을 하는 것도 유엔 헌장의 자위권 행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했죠. 그게 바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예. 근데 내용은 얘기를 못하고, 정말 누가 봐도 이란이 그러면 미국을 그렇게 미국이 때리기 전에 때렸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하는데, 일단 미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 내세운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국가 테러리즘입니다. 악의 축 때부터 이란은 사실 자기들은 이번에 뭐 실수로 격추가 된 일은 있었어도 미국의 악의 축이나 테러 집단, 테러 국가라는 오명은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 누명이라고 보는 건데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국가이기 때문에 테러리즘을 벌하는, 그 수괴를 벌하는 것으로 해석, 이 두 가지로 지금 이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예. 미국의 이익이나 전 세계의 중동의 안정화를 다시 깨버린, 사실 전쟁을 한 이유가,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부터 중동은 끊임없이 화약고였는데, 그리고 최근의 전쟁이 이라크 전쟁이 2003년입니다. 17년 동안 거기에다가 IS까지 거의 괴멸 상태에 놓는, 이런 그것도 국제 공조를 통해서 그걸 다 뒤집을 수 있는, 오히려 군본주의자들에게 명분을 줄 수 있고, 확전되지 않는 것은 다행이나, 그리고 그런 의도가 이란 지도자에도 없었고 트럼프에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동의 판도라 박스를 다시 열어버렸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트럼프가 왜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고립주의자인데 감행했느냐 하면, 중요한 그 설문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힐러리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후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왜 뽑았나? 예. 어떤 점에서 힐러리가 아니고 트럼프였나? 유권자한테. 거기에서 제일 높은 점수, 가장 승부처가 뭐냐면 반테러리즘. 그러니까 테러에 대해서 더 강경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였다. 트럼프다. 그 당시에 뭐 외로운 늑대라든지 IS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 게 뭐냐면 경찰력과 군사력을 더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다.
여기에 대한 그 신뢰, 그리고 또 그동안의 종이 호랑이라고 들었는 것에 대한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 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바이블 벨트입니다. 우리나 주로 러스트 벨트만 얘기하는데 정말 충성스러운 공화당의 지지자와 트럼프의 지지자는 기독교. 이 미국이 자기가 스스로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인구가 43%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 전체 중에 자기를 이제 복음주의 스스로 디클레어하는 사람이. 그런데 투표장에 나오는 수는 52%입니다.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 거죠. 한 10% 정도. 50인지 53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레이건 이후로 지금까지 80% 이상,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율이 80% 이상 미래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충성 집단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는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대성을 옮기고. 그다음에 이거 때리는 것도 사실상 그들을 겨냥한 겁니다. 당연히 뭐 미국 내 유태계 자본가들의 정치원금도 그렇죠. 부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오바마가 중동 탈중동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것 역시 또 오바마와 구별하는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양쪽이 한 방씩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약간 이제 더 이상 확전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완연하고. 사실 때릴 때부터 이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그 민항기가 고개 실수로 격추된 그걸 은폐하면서 또 내부에 어떤 반정부 시위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란이 정치적으로 이 상태에 그냥 또 트럼프의 그냥 공격과 거기에 대한 방어, 인명상의 한 명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마무리일까? 이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추가적인 보복이라든지 복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완전한 해결인지 아니면 뭔가 잠복해 있는 상태로 봐야 되는지. 저는 잠복해 있다고 보는데요. 이란의 그 5인 격추가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또 행운인 거죠. 그런데 해결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왜 그러면 저런 굴욕감과 엄청난 복수를 얘기하면서도 못하느냐 하면 일단 미국을 상대로 싸울 만한 그 오랜 제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처럼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도 없고 중거리는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항할 만한 것은 없는 거죠. 아주 이제 발전된 게 이제 중거리 미사일 사실상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몇몇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핵개발도 북한처럼 1부터 10까지 완벽한 세트를 갖추지는 못해서도 농축기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원심불리기라든지 그다음 미사일이라든지 중간 중에 굵직굵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켜버리면 1, 2년 내에 그 핵물질 생산을 할 수, 핵보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한 15년을 미뤄놔가지고 이거를 더 이상 핵개발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리죠. 하려고 했는 건데 트럼프 보기에는 이 이란을 그냥 둔 거죠. 악의 축을. 그리고 뭐 핵농축 일부를 인정하고 15년 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일몰 조항 있고 이러니까 이거 깨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2003년부터 했던 17년의 전쟁의 결과가 뭐냐 하면 그 회교혁명 중에 시아파라는 이 시아파의 맹주지 않습니까? 그게 또 반미 전선의 맹주인데 그전에는 이란을 놓고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주변 국가를 이란을 포위했는데요. 지금 17년 후에 소위 말하는 프락스라고 합니다. 대리 그 시아파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예멘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해서 오히려 이라크를 포위한 상태고 이라크조차도 사실상 이란 친이란 그렇죠. 친이란 쪽으로 하게 하는 이 전체를 시아파 벨트로 뺏길 위기. 그렇게 한 장본인이 요번에 죽은 솔레이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혁명수비대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경제가 이렇고 제재가 이런데 무슨 혁명군으로 그런 민병대 조직하는 데다가 쓰냐.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혁명대는 거기에 이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 이권, 거기에다가 종교적 권위 이런 것까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도 내부적인 불만은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중동에서는 지금 맹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길게 하는 지구전으로 반미 전선을 형성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자기가 직접 미국을 때리기보다는 때릴 능력도 부족하지만 심어놓은 명병대들이 미국에게 테러를 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복수하는 아마 간접과 장기전
들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수순은 이란이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대체로 이제 한반도의 문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야 될 것들은 다 짚은 것 같고요. 그 외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만 보면 G2라고 표현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지난 한 2년 동안의 무역 갈등, 전쟁 이런 것도 경험하면서 여전히 미국은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굉장히 밀월 관계, 최근 들어서 러시아 러중 가스관의 개설이라든지 개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또 중동에서의 원장님 말씀하신 트럼프의 실수로 인한 러시아의 어떤 장악력의 확대 이런 것들도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푸틴이 다스리고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의 어떤 정책의 어떤 확장성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더 밀접해지고 더 확대될 건지 그 여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미국,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미국 사회의 분열, 보수와 진보의 분열이라든지 또는 리버럴과 보수의 특히 또 그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치 기술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합의하고 있는 것이 대중강경책입니다. 네. 중국을 지금 막지 못하면 막을 수 없다. 라는 것이 대체적, 거의 다 찬성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네. 제가 보기에는 미중 관계 이런 경쟁 갈등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 때도 맞습니다. 오바마는 처음에 출발할 때 새로운 관계 리셋하고 좋아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길어지고요. 또 미국 내에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9.11이 중국을 견제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네. 뭐 심지어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전쟁 10년 동안에 중국이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지금 늦었고 지금 그때 했으면 미국이 피를 하나도 흘리지 않고 중국을 제압했을 텐데 예. 10년 동안 중국이 너무 성장을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더라도 우리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 지금 미국 종합국력에서 한 70%까지 육박을 했거든요. 예. 일본이 왜 그 플라자 합의 때 예. 사실 그때 제압시켜버렸을 때 일본의 국력이 40%였습니다. 40%쯤 되면 미국이 하나도 안 다치고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미중 관계의 상호 의존이라든지 경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거고. 그렇지만 미국 내부에서 뭐냐면 지금 안 잡으면 우선 중국을 더 이상 그게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공화 그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체로 미국 사람의 여론이 맞습니다. 지금 중국을 철저히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게 반영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재선하기 위해서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화해 무드로 갖기가 하고는 어느 정도의 봉합하지만 계속 그 긴장관계는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군요. 오히려 역설이 잘 지난해를 보면 세게는 얘기하는데 타협 쪽은 트럼프였습니다. 물론 중국이 그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들어준 측면에 있지만 오히려 뒤에 있는 전략가들은 네. 이런 작은 스몰 딜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이 기회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소강상태 이제 1단계 합의를 했으니까 소강상태로 갈 것이고 스몰 딜이 있어서 당분간은 이제 그럴 거고요. 또 트럼프 대선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목소리는 높이겠지만 2020년은 미중 관계는 약간의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미중 패권 대결이기 때문에 중국도 알기 때문에 중국도 압니다. 스크럼이라는 측면에서 네. 러시아하고도 관계 개선을 굉장히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그냥 척을 지는 관계로 그냥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남아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미일 동맹으로 인해서 정말 군사 안보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면까지는 안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도 중국 지도부에서 할 수 있겠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요. 사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중국 내부에서 전략적 실수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한국을 완충지대로 해야 되는데 사드에서 너무 밀어버려가지고 예. 오히려 중국의 자산을 그러니까 미일적으로 너무 밀어버렸다는 게 자체의 반성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은 이거지 않습니까?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네. 안보를 미국에 당하는 아주 아주 나쁜 상황인 거죠. 구조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정확하게 나타난 부분이냐면 동맹은 안 된다. 사안별 군사협력은 해야 된다는 게 한미일입니다. 네. 그게 정확하고 저는 옳다고 봐요. 동맹이 왜 안 되느냐 하면 동맹은 적이 상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한미일의 동맹은 누가 봐도 북한이 아니죠. 중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우리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동맹을 못 하는 거고. 여기서 동맹이라는 일본까지 넣은 삼각동맹. 예, 삼각동맹을 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각동맹은 아니라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삼각동맹으로는 안 간다는 거고. 네. 그런데 미국 입장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실제로 경제협력도 있지만 숨어있는 국방부의 생각은 한미동맹이란 네. 말이에요. 중국을 둘러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일본의 아베는 우리한테 자꾸 친중이지. 인도 태평양 안 들어올 거야? 자꾸 테스트를 하게 하고 미국하고 한국을 이간질 시키는 게 아베의 전략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중국에 제가 중국에 이렇게 가거나 중국의 고위층들을 만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중국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자기들이 이제 뭐 무역 질서나 또는 기술 유출이나 빼내기나 이런 걸 해도 미국이 중국을 바꿔서 변화시켜서 세계 우리 밸류 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자기들을 때리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자기들 배제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더 물러설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뭐라냐면 견디면 이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국의 그런 생각 중국의 이런 생각이 저는 어쩌면 스몰 딜 했다가 티격태격이 수십 년도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의 어떤 중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도 더 악화되기보다는 더 호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구조화 우리가 그걸 이용해야죠.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편인데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올해하고 작년에 나왔던 Foreign Affairs나 Economist 세계 유수의 잡지가 한국이나 오히려 이 아세안을 모델로 봅니다. 양국 간의 오히려 이걸 가지고 캐스팅 보트를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걸 오히려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홍콩 문제가 굉장히 그 심각하게 치닫다가 최근 들어서 뉴스 플로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그 강경한 태도를 물러선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인권이라든지 또 간섭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고립주의고 또 인권에 대해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클린턴 대통령 시절하고 좀 다른 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홍콩 문제가 그렇게 잠복해버렸거나 소멸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휴화산이지 않겠냐. 네, 휴화산이죠.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좀 상당히 불편한 반일국양제에 대한 이런 운동과 이틀 전에 있었던 대만 선거를 결정해버린 홍콩에 유학가 있는 대만 학생들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선거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홍콩 문제가 과연 신년에 2020년에 어떤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될는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린 일이 될는지 그것도 네.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소강 상태로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중동에서 그러니까 때린 거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지지를 하지만 중동에 전쟁에 가는 거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 실질적으로 그 여론 자살을 했는데 유권자들의 가족들이 다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목소리로는 굉장히 강경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사실은 대선 때까지 미국 대선 때까지 소강 상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 네. 부분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 분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2020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강 상태가 더 대세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홍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내부의 정치 문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개헌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아직도 일본에는 통일된 입장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는 반대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베의 정치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올해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죠. 아베 스스로가 유치한 이 올림픽이 있고 또 아마 그 이벤트를 통해서 아베 총리는 아마 일본의 경제적인 부흥이라든지 또 지도국가로서의 위상 이런 것까지도 주변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부의 분위기는 내부의 정치적인 지지율의 분위기는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베 정치적인 행보나 어떤 운명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일본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일본은 사실상 좀 지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막 다섯 개의 헬게이트가 다 열렸다 할 정도로 외교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그거에서 분석에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사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살듯이 다 좋은 나라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은요. 국제사회에서 거의 사실상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중동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딴 하나 역사 문제만 빼고. 이 역사 문제만 뒤로 하면 이 한일이 시너지를 해서 어디로 국제사회가 또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베의 미래에 대한 건 결국 중국의 문제인데 그러면 아베가 자기가 이게 외교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이 어떤 상황이 제일 겁이 나는 일본이 그러면 안정 미국한테 이렇게 그 미국의 발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보가 되느냐 아닌 거죠. 특히 트럼프를 겪으면서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플랜 B를 마련해야 되는데 플랜 B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하고도 사이를 개선하고 러시아한테 가서도 개선하고 북한한테도 지금 계속 만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일본의 이 냉전 세력은 제일 나쁜 상황이 뭐냐면 미중이 사이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남북이 사이가 좋은 겁니다. 이게 아베에서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근데 지금 남북이 사이가 나쁘잖아요. 미중이 사이가 나쁘잖아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은 중국과 아직 다툼의 승부의 여지가 남았지만 일본은 완패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가까이 있고 멀리 이사가도 못 가고 그러니까 미중이 친하거나 또는 미국이 일본을 버리거나 세 번째는 중국이 일본 미국을 추월하거나 이 세 시나리오가 제일 싫겠죠. 그러니까 이 세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해서 미국이 떠날 때를 대비해서 또는 미중이 친할 때를 대비해서 자기 스스로도 중국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과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베거든요. 그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평화헌법의 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플랜 B로 마련해 놓은 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평화의 부분은 해놓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 제가 이 문제가 한일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베가 그런 냉전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재임할 시에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말씀드린 스캔들 문제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또 아베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합니다. 그런 거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일본의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우리처럼 다이내믹하게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국민들의 결집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순응적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이 또 계속 살아남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립외교원의 김준영 원장님을 모시고 새해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멀리 러시아까지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물론 이제 미국 내부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 미국 제40대 선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중동 문제까지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는요 제가 늘상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제 정세는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국제 정세를 정말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로 전문가에게 들어보고 거기서 나온 얘기를 우리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차용하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해석하고 그것은 무슨 프레임에 끼워 맞추다 보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기고 또 투자의 관점에서도 큰 실수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직전 한 2, 3년 동안에도 경험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립외교원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바쁘시지만 저희 신과 함께는 또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기 때문에 국제정세의 어떤 큰 변화의 모멘텀 그리고 남북관계, 한미관계의 큰 변화의 모멘텀 있을 때 우리 국립외교원의 김준영 원장님을 또 초대해서 여러분께 해안을 좀 드리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코를 끼시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새로운 시도로 해드리고 있는 신가 대화. 오늘은 국립외교원의 김준영 원장을 모시고 국제정세에 대한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순서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